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반격홍입니다. 자, 리딩 파워 완성 리뷰 테스트 91쪽 3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답은 보시면은 by anticipating 함으로 쓰죠. 자, anticipating은 우리가 예측하다 뜻이요. 예측. 자, 예측함으로써 by the ing. 자, possible feeling 하면은 가능한 감정, 발생 가능한 감정인데 before the negotiation까지 협상 전에 해봄으로써 우리는 can improve, can 조동사 동사 원형이죠. improve 시킬 수 있다, 개선 시킬 수가 있는데 방식을. 자, 그래서 that 생략 구조죠. 자, 어떤 방식이냐면은 we deal with. 자, them이 말하는 것은 또 감정이에요. 자, 우리가 감정을 다루는 방식을. 자, once they occur에서 they도 여기서는 이 감정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잘 대처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this는 전체 사실이에요. 전체 사실을 이렇게 예측해보는 것의 유용성이겠죠. 유용성은 의미하는데, 자, 우리가 need to 동사원형. 자,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자, broadly 하게. 자, broadly 또 부사가 또 think 수식. 넓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about the different problems에 대해서, 다른 문제에 대해서. 자, that might come up. 자, 그러면 아마도. 자, come up에서는 발생될, 발생될 거에 대해서. 자, 자, good preparation. 자, preparation이 주어죠. 준비. 좋은 준비된 for negotiation까지 협상에 있어서의 좋은 준비란 것은. 자, does not consist. 구성되는 건 아니다. Job laying out a single이 중요해요, 여기서는. 자, a single path를. 자, layout에서는 놓다. 자, 놓는데. 자, 놓는다는 게 이게 예측해본다는 뜻으로 요약해야 됩니다. 예측해보는데 하나의 길. 자, 길은 또 여기서 의역해보자면 방법이죠. 자, 방법을 through the wood. 나무를, 숲. 숲을 통과해가는. 자, but of, 자, learning. 자, 배우는데 the train을 배워야 돼요. 자, train이 여기서 또 중요한 건데 지형이란 뜻이지만 지형이란 뜻보다는 사실상에서는 전체 그림. 전체 그림은 전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그려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가 좀 핵심입니다, 여기. 자, when a thoughtful, 사려 깊은 협상가가 주어져. 자, 사려 깊은 협상가가, 자, prepares 단수, 준비할 때 미팅을. 자, with neighbor, 이웃, 혹은 비즈니스 계약자, 혹은 대표단인데 다른 정부의 대표단과, 자, 미팅을 준비할 때까지 시간의 무사절 when. 자, 흔히 좋은 협상가들은 will try 할 것이에요. 동사원형 시도하는데 to expect가 목적어죠. 예측하는 것을. 자, proposal 제안들인데, 자, 또 대승이나 구조예요. 어떤 제안이냐면, 자, each will make, 각각의 이 구성단들이 만들. 자, 그리고 logical responses to them, 논리적인 답변에 대해서 예측해 본다. 자, to them은 뭐냐면 them이 아빠 나오는 아까 proposed s 있죠. 이 제안들에 대하여 미리 예측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심지어 the best, 최상의 협상가들도 all too often은 삽입절, 너무나 자주. 자, 복수죠. 이 사람들조차도 실패해요. to expect, 기대하는 것을. 자, what their own emotional reaction. 자, 그들 자신의 감정적인 반응. 자, 또 안 들어가네요. 자, 자신의 감정적인 반응들을 예측하는 것은. 그러니까 협상에 대한 답변은 우리가, 이 제안에 대한 답변은 준비했지만 모르는 감정적인 반응은 예측 못했단 말이에요. 자, 혹은 those가 말하는 것도 여기서 반응들인데 of other counterparts. counterparts는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 상대자. 자, 그들의 상대방들이 아마도 my 동사원형. 자, 자, be for issue. 자, 되게 되는. for는 대하여죠. 이슈들에 대하여 at the meeting에서. 이런 것들은 또 예측해보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1번 사항과 2번 사항을 예측하기는 힘들다. 자, whic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 자, 그래서 which가 뭐냐면은
여기서 사실상 해석하자면은 감정적 반응이라고 하면은 단수가 되어버리네요. 예측까지 넣겠습니다. 예측을 넣으면은 단수가 말이 되죠. 그래서 아까 expect로 잡아버리면은 자란 다른 자기 스스로나 상대방에 대한 감정적 반응 예측이란 것은 단수, 저 원어부터 또 최상급 가장 중요한 S 들어갔죠. 자, 요소 중에 하나인데, 자, 그러면 어떤 요소? To make. 자, 만드는. 앞에 나오는 factor 수식해주는 형용사용법. 자, 협상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그래서 형용사가 또 협상 수식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우리 앞에 내용에 나왔던 정신적 멘탈 트레이닝이었나? preparation,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상대방이 어떻게 감정적으로 반응할지를 예측을 이렇게 잘 해보면은 협상을 잘 이끌어 나갈 수가 있다. 미리 미리. 라는 소재를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협상 전 상대방 감정 예측의 중요성.